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가 지금 여러 개가 있죠, 우리 친구들. 그때 가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우리 친구들 이 가로 안에 상수항 있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이 상수항끼리 합이 같아지도록 묶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왜? 공통된 부분이 나와서 치환할 수 있거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 x 마상, 그다음에 x 마이, x 뿔 1, x 뿔 2. 여러분 교과서에 거의 다 수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끼리 합이 같더라, 그렇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렇지? 상수항이 서로 같죠. 이 둘이 묶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2 둘이 묶어서 계산, 그 다음에 이 둘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둘이 묶어서 계산 됐습니까? 그러면 x 제곱 두 수의 합 마이너스 x 두 수의 곱 마이너스 6 x 제곱 두 수의 합 마이너스 x 두 수의 곱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x 제곱 마이너스 x, x 제곱 마이너스 x 공통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t로 치환하면 오케이. 그러면 t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공통된 부분을 치환하려고 상수항끼리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는다. 됐습니까? 전개하면 t 제곱 두 수의 합 마이너스 8t 두 수의 곱 플러스 12. 자, 드디어 t 대신 다시 원래 상태로 x 제곱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겠지. 위로 올릴게요. x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8. 항이 두 개 이상이면 가로를 쳐주나. t가 x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걸 전개하면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분배법칙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 동량께 덧셈 뺄셈 가로를 다 정리했으니까 동량께 덧셈 뺄셈 해야 되지. x의 4차 마이너스 x의 3차 x2차 x2차 있죠?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가 되겠네, 전개를 하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x3차의 계수 a, x2차의 계수 b, x1차의 계수 c 그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3차의 계수, b는 x2차의 계수 마이너스 7이 되고, 그렇죠? c는 x1차의 계수 플러스 8이 돼.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값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7, c가 8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우리 친구들, 그럼 이게 5지. 5에다가 8을 빼니까 우리 친구들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서 포인트는 가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가로끼리 상수항끼리의 합이 같아지도록 묶어서 계산하려다. 왜? 공통된 부분을 치환하려고.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